지난주 소식을 쏙쏙 뽑아 알려드리는 광주 쏙쏙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저렴한 중개 수수료와 착한 소비로 시민들을 웃음짓게 하는 광주 공공배달앱 위메포에서 5월 한 달간 푸짐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많은 시민들의 사랑으로 매출액 228억 원을 돌파한 위메포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첫 구매 고객 선착순 200명에게 만 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참여자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비엔날레 입장권을 제공합니다. 또 5, 15, 25일에는 선착순 500명에게 5,000원 즉시 할인 쿠폰이, 매주 토, 일요일에는 각각 3,000원, 2,000원 즉시 할인 쿠폰이 발행됩니다. 한 달 동안 전통시장 장보기 배달료도 무료인 만큼 많은 이용 바랄게요. 올해로 101회째를 맞은 어린이날, 광주시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웃음 가득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다가오는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체험부스와 먹거리, 마술, 풍선 공연, 레크리에이션 등이 준비되어 있고 다양한 게임을 통해 선물도 드리니까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 만들어 가세요.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어 작은 화재로도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죠. 이에 광주시가 화재 피해 복구를 돕고 생활 안정도 보장해주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광주시는 올해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보장금액 2천만 원 이상 가입한 점포를 대상으로 공제료 60%,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민간 보험보다 저렴하고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규 가입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5월 첫째 주 광주 쏙쏙이었습니다.